주말마다 경제를 이 계량 내지 그래프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네, 파이터치연구원의 나정주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나정주 TV에도 보면은요, 여기서 방송 안한 것도 경제적 분석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떤 거 분석해 주십니까? 예, 먼저 가계, 기업, 뭐 정부 부채에 네.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그 언론에서 지금 이제 가계, 기업 부채가 이제 심각하죠, 지금. 심각하다고 나왔는데 오늘 다른 국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증가 속도는 또 어느 정도 어느 되는지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지금 말로만 그냥 우리가 이제 하겠습니다. 예. 위험하다 이렇게는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로 정확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 네. 네. 먼저 가계부채부터 네. 보겠습니다. 이거 비교할 때는 국가별로 이제 사이즈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GDP 대비해서 비교를 아, 합니다. GDP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예. 부채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거죠. 비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0년 1분기니까 그 코로나가 3월 달부터 본격화됐으니까 예. 코로나 포함된 겁니다. 예. 이 시기를 보시면은. 자, 이게 총 34개국이 이제 대상국입니다. 분석 네. 대상국인데 쭉뭐 이렇게 어느 특정 분포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쭉전 세계적으로 쭉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예, 요게 국제금융협회에서 나온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보면 평균이 여기요. 35.7%입니다. 예, 예.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예. 35.7%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97.9%로 가장 높습니다. 세배 가까이 되네요. 예. 평균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주요국들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주요국. 주요국에 보면은 중국은 이제 58.8, 예. 일본은 57.2, 미국은 75.6. 예. 미국은 상대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가 높아도 예. 미국은 지금 뭐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달러 찍어내는 거니까 예. 그런 거에 크게 뭐 휘청거리지 않죠. 근데 우리는 미국보다도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네요. 그래서 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국가들을 어떤 지역별로 이렇게 선택됐기 때문에 네. 거의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 보면 됩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높네. 야, 가계부채가 이건 심각한 상황이다. 저도 이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높을 줄 이렇게 높을지는 몰랐네. 몰랐습니다. 세계 예, 최고네. 최고입니다, 지금. 세계 평균에도 한 거의 3배 가까이 되고요. 예. 야, 엄청난 미 기축통화인 패권국 미국보다도 20몇 퍼센트가 더 높고 이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보는 거죠. 이제 요게 증가도 속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다음 한번 추세가 보십시오. 네. 예. 요거는 그러니까 전년도니까 2019년 1분기 대비해서 올해 2020년 1분기에 아까 그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얼만큼 변화했는지 변화폭. 네.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증가 속도가 되겠죠. 그렇죠. 예. 자, 보시면은 요것도 이제 34개국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 증가 속도로 볼때세 번째입니다. 5.8% 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아, 1, 2위가 중국하고 홍콩 예, 홍콩, 중국이네. 아이고, 중국입니다. 홍콩 중국 큰일 났네. 예. 지금 특히 홍콩은 저 큰일 난게 많이 탈 홍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지금 예. 의식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홍콩 떠나고 있고 지금 저렇게 비투성인 사람만 남고 중국도 크니 중국 무너지게 생겼네요. 저. 이 코로나 영향이 있겠죠. 예, 코로나 코로나에 영향도 따른, 있고, 예. 예. 아. 근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또 그러게. 3위를 간다는 게 이게 심각합니다. 예. 아, 심각합니다. 네. 수준도 거의 세계적으로 1위인데 1위인데, 속도도 속도도. 세 번째입니다. 속도도. 야, 큰일이네요, 이게. 예. 폭발 직전입니다. 그러네요. 예. 다음 이제 네. 그러면은 기업 부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기업. 그래서 이제 금융권을 제외한 네. 비금융 기업의 GDP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네. 자, 보시면 2020년 1분기 보는데 지금 평균이 34개 평균이 63%인데 63%. 우리나라가 104.6%입니다. 뭐 엄청나네요. 예, 중국이 이제 159.1 일본이 우리보다 약간 높습니다. 106.4, 미국이 78.1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쭉 순위를 보니까 이것도 7입니다. 7번째로 높습니다. 이게 절대 상당히 높은 거죠. 큰일이네요. 예. 네. 자, 다음에요.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예, 2019년 1분기 대비해서 2020년 1분기에
기업의 부채가 GDP 대비해서 얼만큼 변한지 변한 폭을 보면 속도도 네 번째. 기업도 7.4% 포인트 증가했어요. 가계 부채도 심각하고 기업 부채도 예. 심각하고. 예. 예. 이 폭발 직전입니다. 이거. 그러네요. 심각합니다. 예. 다음 예. 자, 네.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또 이 정부 부채는 뭐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또 밸런스를 위해서 네. 또 정부 부채도 또 궁금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예, 정부 부채를 한번 보겠습니다.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 네. 보시면 평균이 67.4인데 네, 우리나라가 41.4. 평균보다 조금 그 정부 부채는 조금 난 편이네요. 예, 정부 부채는 우리가 아주 뭐 예, 양호한 편이에요. 예, 양호한 편입니다. 예. 중국은 55.3. 일본이 이제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일본은 230.4. 뭐, 예. 미국이 이제 106%. 네, 이거는 근데 이제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수치로만 보면 안 되는 게 이제 기업이나 나라나 마찬가지로 부채는 예를 들어서 이봉규가 부채가 많겠습니까? 삼성의 이재용이 부채 많겠습니까? 이재용이가 훨씬 많죠. 예, 그러나 그 이재용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는 거는 네. 이 삼성이라는 회사가 그만큼 돈을 빌려줘도 예? 뭔가 그런 여력이 있으니까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정부 부채라는 거는 미국은 이제 기축통하고 자기들이 뭐 달러를 네. 찍어내는 듯 네. 일본도 정부 부채는 근데 일본 정부 부채는 저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네. 자국 국민들이 사요. 아, 예, 예, 일본 예. 채권을.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큰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채는 우리 국민이 사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사기 때문에 이게 예. 그 가치 동급으로 예. 비교하면 조금 약간 그리고 여기서 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공공 부분 부채라 해서 예. 공기업의 부채는 빠집니다. 그럼 그것까지 넣으면은 이제 사실 많다고 봐야죠. 예. 이 통계적으로 그런 걸 일부러 빼고 이런 통계를 잡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제 공기업 부채까지 다 넣은 건데. 아니, 그거는 이제 뭐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것도 다 뺀 겁니다. 예, 예. 기준이 부채. 그렇죠. 기준이니까. 네. 똑같이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난히 또 공기업이 또 많고 부채가 많고요. 예, 예. 다음 예.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2019년 1분기 대비해서 2020년 1분기에 정부 부채의 네. 비율이 변화한 거 보면 우리가 20입니다. 34개국 중에 예. 이것도 그다지 이렇게 속도가 빠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네. 그러면은 정부 부채는 수준도 낮고 속도도 안 빠른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상황이 좀 틀리기 때문에 예. 전 정부하고 좀 비교할 필요가 그렇죠, 있어요. 전 정부에. 예, 다음, 예. 이거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입니다. 네. 이제 국가 채무하고 정부 부채하고 좀 틀린데, 네. 요 국가 채무에다 플러스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게 이제 정부 부채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일치한다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네. 비슷하다고. 자, 통계가 이제 요게 이제 없기 때문에 갖고 왔는데 보시면은 네. 박근혜 정부 때는 2013년도 32.6에서 2016년도부터 17년도는 36% 이렇게 15년부터 네.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안정적으로 유지됐었는데 예, 예, 하다가 19년도에 갑자기 38.1%로 예, 확 뛰었습니다. 이건 뭐 예.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상관없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예,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복지가 많이 가다 보니까 확 예, 저기서 점프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안정적이었는데 예, 예. 네. 안정적인 건 물려받아서 첫 해는 그냥 갔는데 그 다음 해서부터 이제 첫 해에 대한 성과가 나오면서 그냥 그리고 늘은 거죠. 이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 물려받은 나온, 물려받은 세금이 플러스였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제 예, 여유가 있었죠. 그런데 예. 그게 본격적으로 19년도 나타나고 지금 2020년에 나타나고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여기에서 데이터는 이제 연 데이터니까 예. 20년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GDP 대비 국가 부채 수준은 분석 대상 1위니까 세계 1위입니다. 1위. 세계 1위고 그다음에 그 기업 부채도 네. 7위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가계하고 기업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대 세계 3대 그 평가사에서도 예.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그다음에 이제 GDP 대비 정부 부채 수준은 낮지만 2019년도부터 전 정부에 대해서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아, 이거 폭발 직전이네요. 가계 부채하고 기업 부채가. 예.